쟤 왜 이렇게 목이 갈갈하지? 응? 쟤 왜 이렇게 목이 갈갈해? 너무 좋아? 이거는 다이커필룩이고 수면 잠옷이거든요. 재질이 보면 되게 부들부들해요. 강아지는 이렇게 올인원으로 되어 있고 테리는 원래 엑스라지 사이즈를 입는데 이번에는 라지 사이즈를 입었어요. 꼬리 끝까지 거의 다 사이즈가 맞게 딱 벌어져서 테리는 라지를 입었고 이게 2X 라지까지 있으니까 아마 3X 라지 강아지들까지는 넉넉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스판기가 많지는 않아서 막 편한 잠옷으로 입으려면 조금 넉넉한 사이즈를 구매하면 좋을 것 같고 저같이 조금 체격이 작은 사람들은 1사이즈 입으면 되고 조금 키가 크시거나 아니면 남자분들은 2사이즈 입으시면 되거든요. 저는 1사이즈가 딱 이 정도 발 길이로 맞거든요. 오빠야는 평소 한 110 이렇게 입는 사람이라서 이 사이즈가 좀 너무 타이트해서 못 입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 사이즈도 남자 한 105 정도까지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맥시멈으로 생각하고 이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테리 잠시만 실례할게요. 강아지 보면 이 다리 쪽이 되게 널널하거든요. 품이. 그래서 테리가 이렇게 구부렸을 때도 품이 많이 넉넉하게 있어서 테리 쓸개골 수술해서 올인원 같은 거 조금 조심해서 입히는데 그런 것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그리고 보면 앞에 소매도 좀 짧죠? 전 오히려 짧아서 이거 활동하기 편하고 꾸미기도 편하고 해서 좋을 것 같거든요. 오히려 그냥 집 앞에 산책할 때 이럴 때는 오히려 대충 입혀서 휘뚜루마뚜루 입혀서 나가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. 그러면 갈아입고 올게요. 이거는 이렇게 카라 입는 기모 원피스거든요. 이렇게 옆트임 살짝 입는 거라서 이렇게 다리 발랐을 때 활동성도 되게 괜찮고 품도 이게 임산부도 같이 입을 수 있게 넉넉하게 나와서 그냥 누구나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예요. 강아지용은 견주용이랑 살짝은 색이 달라요. 이게 조금 더 약간 이렇게 섞여있는 원단이거든요. 흰색이랑 약간 모지 느낌 나는 그런 원단인데 얘는 완전 균일한 오트밀색 원단이고 올인원인데 팔은 보통 강아지한테는 긴 팔일 텐데 테리가 다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반팔 정도고 이렇게 중간 허리를 입어 뭉글 수 있게 해가지고 조금 넉넉한 사이즈를 사면 조금 더 이렇게 훅훅 하는 점프 수트 같은 느낌 날 것 같아요. 그리고 엄청 귀엽죠? 여기 효주머니도 있어요.
그래서 양쪽 호주머니 있어가지고 나름 포인트로 돼 있고 이게 바느질하고 너무 엄청 고급스럽거든요. 그래서 제가 가져온 페리 베이즈 룩 중에서는 제일 값어치를 한다고 해야 되나? 이게 제일 원단도 좋고 바느질도 꼼꼼하게 되어 있어서 이거는 정말 만족스러운 쇼핑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리 기장감도 꽤 길죠? 체리 아테는 한 이 정도인데 바지들은 그냥 딱 이만큼 긴 정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이 룩에다가 개인적으로 저희 잉카 프리스가 있거든요. 요즘에 이렇게 많이 입혀서 산책을 다니곤 해요. 사람용은 너무 예쁜 게 예쁜 걸 찾았는데 강아지용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강아지 핸드메이드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랑 협업해가지고 콜라보로 만든 제품이에요. 이게 그래서 현지 옷에 맞춰가지고 제작된 거거든요. 저도 보면 똑딱이로 되어 있고 V넥이에요. 이것도 똑같이 V넥으로 되어 있어요. 집 앞에 산책해줄 때는 전 이렇게 이게 기모에다가 이것도 따뜻한 후리스 재질이라서 이렇게 입고 다니고 조금 추울 때는 그냥 뭐 취향껏 입었고 벗고 이렇게 하고 위에 패딩이나 이런 걸 입긴 하거든요. 근데 이 기모 원피스 자체가 품이 커서 패딩을 입었을 때도 뭔가 예쁘게 핏이 돼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롱 패딩 입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. 제 기준에선 한 이 정도? 제가 159 이 정도인데 제 기준에서 종아리 중간쯤까지 오거든요. 롱 패딩을 입으면 꽤 딱 예쁜 기장으로 조금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냥 저는 이거랑 롱 패딩 입는 거 되게 좋아해요. 그치? 사실 경남은 그렇게 춥지 않아서 패딩 이런 걸 하나 두꺼운 걸 입히기보다 이렇게 얇은 거 두 겹 입혀서 나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. 굳이 벗을까? 살짝 얼치. 그리고 이게 품이 꽤 크거든요. 보면 팔통도 되게 넓고 품이 엄청 커요. 그래서 이거 제가 남편 한번 입혀봤는데 남편은 아까 얘기했듯이 110 정도 있는 사람인데 이게 그냥 타이트하게 딱 단추가 당겨질 정도로는 품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남녀 공용으로 가족끼리 커플룩을 입기도 좋을 것 같아요. 강아지랑 엄마 아빠랑 이렇게 세 명이서 가족룩으로 입는 것도 추천. 산책룩이고 그러면 테리 여기 디테일이랑 제 여기 디테일이랑 똑같거든요. 그리고 이게 여자 프리 사이즈로 나온 거긴 한데 저한테도 엉덩이 밑에까지 오는 길이고 품도 되게 넉넉하고 스프링 기술이라서 편하게 입기 좋아요.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사이즈를 찾는 분이 있을까봐 이 플러스 사이즈로 하나 더 했고요. 이건 남녀 공용이고 120 사이즈 그런 분들도 넉넉하게 딱 예쁜 핏으로 입을 수 있는 사이즈예요. 그래서 이거는 총 두 가지 사이즈고 저처럼 이렇게 치마에 매치해도 좋고
스키니도 괜찮고 레깅스도 괜찮고 다 괜찮은 길이야. 이게 엉덩이를 덮어서 어떤 하의를 매칭해줘도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거예요. 저는 개인적으로 치마가 좋아요. 이렇게 기모로 되어 있는데 견주형은 무조건 기모거든요. 근데 강아지형은 기모가 있고 일반 후드가 일반 후드 재질이 있어요.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고 원단과 이런 마감 같은 거는 강아지랑 견주형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거 강아지용은 기모를 할지 아니면 일반 후드를 할지랑 결정해 주시면 되고 견주용은 일반 A 사이즈 프리 사이즈를 해주실지 플러스 프리 사이즈 해주실지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거 보면 이 끈이 일반은 똑같은데 플러스 사이즈는 일반 회색급으로 되어 있거든요. 이 부분이 조금 다르지만 크기, 색과 이 재질은 다 똑같기 때문에 커플로 같이 연출이 가능하답니다. 이런 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끼 패딩을 매칭해줘도 좋은데 저는 어딨냐 이 작게 아이 착해 너무 착하다 아이 착해 착한 강아지 기다렸어요. 착한 강아지 기다려 삼 알지 알지 산 반대산 반대산 알지 알지 휘 청산 알지 알지 알지. 저는 이제 컬팅 항아리 컬팅이 들어간 빈빔인데 견주형은 보면 조금 널찍한 컬팅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근데 강아지는 보면 견주랑 좀 다르게 촘촘한 항아리 컬팅이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디테일이 다르지만 항아리 컬팅으로 되어진 자켓이에요. 기장감은 엉덩이 한 반쯤 넘는 기장감이고 주머니도 있어요. 똑딱이로 여닫을 수 있고 약간 살짝 V넥에 가까운 널찍한 호드에 입어도 될 만큼 이게 품이 크거든요. 품이 꽤 커서 약간 체형에 상관없이 입을 수 있는 자켓이라서 지금 한겨울은 내피용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봄, 가을이나 봄에는 그냥 단독으로 이렇게 딱 입어줘도 예쁠 것 같죠? 이게 디자인이 약간 둥글게 들어가 있어서 원피스나 이런 거에도 잘 어울리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진짜 모든 룩에 다 잘 어울려서 이거를 제가 제일 많이 입은 것 같아요. 제일 많이 입은 테일레이즈 옷 중에 하나예요. 그리고 안쪽은 보면 약간 보들보들한 보이려나? 보들보들한 면이라서 촉감이 진짜 좋거든요. 약간 기모, 이 안에 있는 기모 느낌이랄까? 그런 느낌으로 부드러워서 촉감이 너무 좋아요. 팔 길이는 한 이 정도. 후드가 살짝 이 정도 나올 정도의 길이에요. 이거는 조금 예쁘게, 그러니까 뭐 특별한 날? 이런 날도 입기 좋은 개플룩인데 이렇게 하트 버튼이 들어간 트위드 니트거든요. 강아지 오히려 저 사람 거보다 더 디테일이 좋아가지고 강아지 거 단독으로도 되게 많이 팔리는 제품이에요. 네. 이거는 보라색이 있고 핑크색이 있는데 이제 강아지들 모색에 따라서 이제 주인의 취향에 따라서 골라서 입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번에 저희가 강아지용 베레모도 이제 같이 세트로 팔리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판매를 하긴 할 거거든요. 근데
이거는 두툼해서 강아지용은 단독으로 입히기만 해도 충분히 따뜻하게 입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짧은 치마에 매칭을 했는데 그냥 일반 롱스커트에도 좋고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빼도 기장이 그렇게까지 길진 않거든요. 제 배꼽 약간 아래 정도의 기장인데 일반은 약간 통 큰 바지랑 이렇게 매칭해줘도 참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이렇게 입고 사이하이 부츠나 긴 양말을 신어주면 더 예쁘더라고요. 강아지랑 찬양을 해야 되는 날, 그런 날 이렇게 같이 입어주면 예쁠 것 같아. 그리고 여기다가 그냥 약간 좀 가볍게 이것보다 조금 더 편하지만 부담 없이 입고 싶다 이렇게 하면 이런 가디건 하나만 딱 입어줘도 짜잔! 너무 귀엽죠? 이렇게 가볍게 입기도 좋은데 얘가 생각보다 되게 니트 질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스펀키가 좋고 품이 되게 커요. 그래서 이것도 사이즈에 상관없이 누구나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누구나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소매도 꽤 긴 편이고 진짜 쭉쭉 잘 늘어나거든요. 헤디 일로 와봐. 그리고 강아지랑 이 라인이 라인부터 단추 같은 것까지 다 너무 똑같이 잘 나와가지고 약간 이 견주형을 축소해놓은 게 강아지용이거든요. 그래서 똑같아가지고 진짜 이렇게 엄마 아빠 강아지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끼리 사진 촬영 같은 거 할 때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? 그래서 저는 지금 고민 중인 게 저희 이제 남편이랑 저랑 테디랑 이렇게 세 명이서 세 가족이서 촬영을 하러 갈 건데 그때 도대체 뭘 입어야 될지 고민 중이에요. 남편이랑도 같이 입으려면 후드나 아니면 아까 제가 입었던 원피스 거기에 이제 셋업이 오트밀 셋업이 커플인 게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입을지 아니면 회색 후드를 같이 입을지 좀 고민이긴 해요. 저랑 테리는 커플룩이 많은데 이제 남편이 체격이 있어서 그게 어렵다 보니까 그게 좀 고민이긴 해요. 이 룩은 저처럼 이렇게 치마랑 입어주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흰티 청바지 이렇게 간단하게 입어도 가볍게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.